저번에 10만원 이하의 슈즈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뭔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더 보태서 10만원대 초반. 확실히 저번보다는 셀렉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아이템도 분명히 있었고요. 제 생각엔 만족하실만한 아이템이 한 두 개는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저라면 10만원 초반대의 신발을 산다면 이 아이템들을 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식스 젤 1130.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뉴발란스는 너무 식상하다 라는 인식 때문인지 요즘 아식스가 이전보다 더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 아식스 중 10만원 초반대 슈즈 중 역시 주목받고 있는 무드 중 하나인 고프코어와 재밌게 녹아들 수 있을 슈즈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 젤 1130 퓨어 실버. 뭐랄까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다양한 무드가 믹싱된 느낌이에요.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저도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이네요. 제가 키가 컸다면 스탠 스미스만 신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은 레전드 테니스 선수인 스탠 스미스의 네임을 따왔는데 단연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건재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클래식이에요. 보면 쉐입이 참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는데 그렇다고 막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는 캐주얼한 단화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80년대 프랑스 메이드 스탠 스미스를 꼭 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스타 짐 클래식. 그 중에도 저는 이 화이트 컬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웃솔은 매트하고 다운된 느낌의 화이트 톤인데 바디는 아이보리인가? 아무튼 이런 톤온의 바레이션이 올 화이트 슈즈가 주지 못하는 굉장히 세련된 무드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커플 신발로 신어도 이쁘겠는데? 로우 바스켓도 좋습니다. 그중 이 라이트 옐로우 컬러 너무 이쁘지 않나요? 굳이 따지자면 약간 컨버스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인데 또 자세히 보면 완벽히 다른 아웃솔부터 전체적인 만듦새가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컨버스보다 훨씬 이쁘네요. 거기다 옐로우 컬러가 이번 시즌 핫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역시 올 화이트 슈즈가 너무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라더스 스웨이드 슬라이드. 처음엔 이런 슬라이드를 이 가격까지 줘야 하나 싶었는데 그라더스의 아이템들을 체감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템만마다 굉장히 고급진 룸슈즈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일상복과 매치시 재밌는 무드가 연출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하나 영입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무슨 색을 살까요? 다음은 나이키 케이샤2 루시드 그린. 이 아이템 역시 키만 컸다면 마구 신어줬을. 아무튼 저는 이런 그린 컬러를 좋아해서인지 이 루시드 그린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 컬러보다 비교적 저렴합니다. 저는 가격을 떠나 이게 제일 이뻐 보이긴 하지만 대중성을 고려한다면 세이검이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나? 아무튼 티샤2를 고민하셨던 분들 저는 이 루시드 그린 컬러를 강추 드릴게요. 티티볼 스탠다드 칵테일 레몬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이런 옐로우 컬러에 푹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이템 컬러명에 걸맞게 이 레몬 컬러가 굉장히 영롱합니다. 봄에 발목을 드러내고 신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컨버스 원스타 한별. 워낙 메이저한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정말 잘 나온 슈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죽이 좀 체인지 됐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빳빳한 가죽 느낌이라면 지금은 비교적 유연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빳빳한 가죽을 선호하지는 않아서 신 버전이 더 제 스타일이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 보면 대중성까지 챙긴 역작이 아닐까. 반스 볼트 어센틱 레이바비. 이게 다크레드 컬러인데 라이닝이 또 체코보드예요. 거기다 이런 레터링까지 있어서 확실히 캡슐 컬렉션 느낌이 튀게 납니다. 또 흔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그니처 슈즈로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아마 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나이키 에어포스 트리플 블랙. 다행히 블랙은 가격이 비교적 괜찮은데 요즘 화이트 컬러가 가격이 산으로 갔죠. 어쩌다 포스를 리셀하게 됐는지. 아무튼 화이트 컬러와 마찬가지로 블랙도 충분히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컬러를 좋아하는 나이키 유저라면 거기다 블랙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가격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슈즈가 되어줄 거예요. 거기다 굽까지 좋습니다. 이게 매번 아쉬운 게 진짜 조금만 더 보탰으면 당연하게도 더 괜찮은 아이템을 셀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다가 모닝에서 벤치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이번 영상도 반응이 좋다면 3탄 가겠습니다.